이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장품 업계가 분주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만큼 광군제를 기점으로 실적 회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다행히 예약 판매 분위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라인 설화수 제품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티몰에서 광군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예약 판매 시작 3분 만에 1억 위안, 우리 돈 170억 원가량을 판매했습니다. 잠생 에센스 등의 선전으로 설화수는 예약 판매 첫날 판매량이 지난해 광군제 전체 판매량보다 60%를 넘어섰습니다. LG생활건강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예약 판매만으로 지난해 광군제 행사 거래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가 라인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경우 지난달 21일 1차 예약 판매 시작 2분 만에 매출 1억 위안, 우리 돈 170억 원을 돌파했고 11분 만에 공식몰 매출 5억 1,100만 위안, 우리 돈 866억 원을 돌파하며 작년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인기를 끈 천기단 화연 세트는 광군제에서 뷰티 품목 중 유일하게 최초로 억 단위를 돌파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브랜드는 예약 판매 시작 후 11분 만에 작년 매출 규모를 넘어서는 등 초반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광군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로 최근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올해 행사 규모가 더 확대됐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로 부진했던 올해 실적을 광군제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군제를 기점으로 화장품 업계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